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은 이제 중앙대학교 정시, 2020년도 정시에서 나왔던 기초디자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시간을 재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으로 진행을 해봤는데, 사실 뒷부분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덮는 시간이 좀 추가한 거를 빼면 뭐 거의 뭐 그냥 시간 안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이제 뭐 단순히 뽐내기 위한 연구작이 아닌 이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금 진행을 해본 이제 연구작인데, 연구작이라고 해야 될까? 수업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겁니다.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제시물이 더티 스프레이랑 이제 강아지 장난감,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사무용 집게인데, 요거는 좀 생소한 집게였어요. 저는 처음 본 집게였고, 아무튼 그렇게 세 개 나왔습니다. 좀 되게 연관성이 굉장히 없죠.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연관성 없는 소재들의 조형적인 연관성을 찾는 게 우리 일이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생을 했는데,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부터 이제 촬영을 했었네요. 되게 옛날 건데, 좀 어렵긴 한데,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냥 최소한의 연출만 해서 진행을 했고,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물체 개수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. 이제 들어간 형태들이 다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이제 산만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봤고,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밝은 저 노란색 집게부터 칠을 했었는데, 이게 아마 색깔이 자유였었던 것 같았는데,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좀 돼가지고 이게 진행한 게. 그래서 이제 크게 저기 뒤에 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점재인데 면재로 또 활용을 했죠. 뒤에 크게 이제 배치를 해서 약간 좀 크기 대비를 좀 강하게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란색 밝은색 바르고 나서 이제 블루 바르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블랙 바르는데, 중간에 손이 한번 바뀔 거예요. 이제 보존샘 시켜갖고 조금 시킨 부분도 있어가지고, 아무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 더티 스프레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합니다. 저한테 좀 향이 좀 너무 세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어지러하더라고요. 바르고 온 친구가 있으면은, 바르고 온 친구랜다, 뿌리고 온 친구 있으면 좀 어지러하더라고요. 아무튼간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꺼리는 향이긴 한데, 좀 병은 되게 이쁘더라고요. 분무기 치고 굉장히 세련되게 생겼죠. 컬러도 저렇게 들어간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. 자, 아무래도 분무기니까 좀 뿌린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근데 또 공 자체가 굉장히 점이 많다 보니까 저기다가 이제 또 변화를 많이 주고 이러면 점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좀 적당히 뿌려봤고, 그다음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서 물이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점 선재로 활용했죠. 이제 아무래도 그림에 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둔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 분무기가 가지고 있는 에어 호스, 그리고 저 물, 저런 걸 활용해서 축을 활용할 수 있는 선재 만들었고요. 지금 손이 바뀌었죠. 잠깐 이제 부탁을 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, 막 억지로 시킨 건 아니고요. 네, 적당히 좀 해줘라 라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주문을 했고, 물을 좀 예쁘게 또 그려주셨어요. 우리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거의 톤이 다 나오고, 이제 뭐 다듬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채색 순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, 솔직히 말해서 채색 순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, 자기가 하는 방법을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단계를 세워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맞지, 이게 뭐가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가가지고 뭐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바꿨다 이래갖고 괜히 피보실 수 있으니까, 자기가 하는 방식에서 크게 이제 바꾸지 말고 이제 좀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루틴,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너무 이렇게 막 갑자기 변화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저 강아지 공 저게 중심축에서 이렇게 가시들이 나오잖아요.
저거를 이제 빗방향을 계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, 생각보다. 저것도 좀 하다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걸 계산하는 단계에 일러야 되는데, 일단 초보자의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. 네. 시간 안에 저게 바로바로 이렇게 채색이 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, 저 부분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근경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좀 이게 형태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약간 디테일을 첨가하기 위해서 저기 꼭지 부분, 입구 부분은 제가 덮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덮는 거는 여러분 단순해요. 포스터 화이트를 아주 진하게 덮어서 완전 말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붓터치를 넣을 때 원터치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칠해야지 이거를 발라놓고 또 하면 이게 밑에 화이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서 하시면 뭐 누구나 좀 수정하는 것도 시험장에서 좀 꿀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, 제가 뭐 엄청난 뭐 시간 투자를 해서 그림이 아닌 만큼 퀄리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제가 봐도 형태도 좀 틀린 부분도 있고, 그 이제 크기 관계도 조금 비슷해져서 그림이 이제 확 이렇게 뭔가 앞에서 뒤로 쭉 뻗는 느낌이 좀 약하기도 하고, 또 면도 사실 뒤에 깔긴 했는데 좀 면의 활용이 조금 약해서 화면 자체가 조금 뭔가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너무 정밸런스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좀 아쉬워서 올리려고 안 했는데 악플을 감수하겠습니다. 네.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댓글 달아주시고, 또 뭐 여기서 또 이제 배워가고 또 가져갈 게 있겠죠. 그런 부분들로 가져가시고 해서 좀 좋은 즐거운 감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사용된 컬러는 진한 패스컬러로 사용을 했고요. 이제 브라이트 레드, 퍼머넌트 옐로우, 그리고 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코발트 블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블랙 같은 경우도 포스터 블랙이랑 패스컬러 블랙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. 아무튼 다들 뭐 댓글에 질문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. 많은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